바라문들이 행하는 몽둥이로 짐승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죽이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시고 이것이 덜 번거로우면서 더 큰 이익을 주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율입니다. 오늘은 제사의 음식을 과연 조상들이 드실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전에 나오는 꽃단따경과 그리고 안구따라니까야 10-17번에 의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하면 조상님들을 기린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형제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올리는 그런 행위를 제사라고 하죠. 인도에 그 당시에도 이 제사라는 풍습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브라만이 부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책의 내용은 길지만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우리가 지내는 이 제사의 음식이 공덕이 있으며 또 우리의 조상이 이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 브라만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사는 보심으로 공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경우에는 공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업에 따라 죽은 후 태어나는 여섯 가지 세계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여섯 가지 중에 아기를 제외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경우이고 아기에게 태어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른 경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난 조상은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르지 않은 경우라도 모든 제사에는 공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윤회의 시간 속에서 자신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 모든 조상이나 또 다른 이와 맺은 인연 맺은 모든 사람이 아기계에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브라마는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오랜 윤회의 시간 속에서 자신과 인연을 맺은 모든 조상이나 또 다른 이와 인연을 맺은 사람이 아기계에 만약 없다면 그 보시는 과연 누가 가집니까? 이렇게 다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며 이치에 맞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랜 윤회의 시간 속에서 자신과 인연을 맺은 모든 조상이나 또 다른 이와 인연 맺은 모든 사람이 아기계에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아기가 먹는지 그리고 조상님들이 와서 드시는지 우리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통력을 가진 그러한 분들만 아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더라도 제사는 공양과 그리고 보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사는 모든 공덕이 된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먹죠. 그리고 저와 인연되어줌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바로 제사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자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예의의 표시가 바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상유따니까야 10-17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 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중생은 바로 아기뿐이며 비록 다른 중생계에 태어난 중생들이 그 음식을 받아 먹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은 공덕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시와 그리고 공량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수급생내 이 인연을 내려오면서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이나 조상들이 악의계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은 공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제사에 대한 이야기, 맞지만 니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맞지만 니까야 30번에 나오는 꽃단따 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브라만이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카누마따라는 마가다국의 카누마따라는 도시에 500명의 제자와 함께 와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꽃단따 바라문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부처님에게 가서 이 제사의 공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게 좋은 방법인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이 꽃다단따는 부처님을 찾아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이 꽃다단따의 제자들은 부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자 굉장히 만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바로 브라만인데 우리가 브라만인 우리가 크샤트리아인 고타마 부따를 만나러 가면 당신의 명성은 떨어지고 고타마의 명성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브라만이고 고타마는 크샤트리아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삼베다에 모두 다 통달을 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고타마에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타마 부다는 꾸따단따보다 당신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빈비사라 왕에게 숭상도 받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고타마 부다를 만나면 모두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이 꾸따단따가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한 그러한 준비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전에 보면 700마리의 황소와 700마리의 수송아지 그리고 700마리의 암송아지 그리고 700마리의 염소 그리고 700마리의 숫양들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꽃다단따는 부처님을 만나러 가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제가 이러한 많은 공약물을 준비를 하고 이제 제사를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저에 대한 공덕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데 대한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가르침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를 지내고자 할 때는 나의 큰 재산이 사라질 것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고 또 제사를 지내면서 나의 큰 재산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낸 후에는 나의 큰 재산이 사라졌구나 라고 하며 어떤 후회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후회를 하게 되면 모든 공덕은 사라진다라고 부처님께서 세 가지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따단따 바라문이 덜 번거로우면서도 더 큰 이익을 주는 제사가 있는가라고 부처님께 이제 다시 여쭙습니다. 그렇게 여쭤오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가자를 위해 보시하고 삼보에 기의하며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덜 번거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바로 바라문들이 행하는 몽둥이로 짐승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죽이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고 이것이 덜 번거로우면서 더 큰 이익을 주는 제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안구따라 니까야에도 여러 군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꽃다단따 바라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께 기의를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래서 바로 예류도를 정득합니다. 그리고 참조로 예류과에 들려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삼보에 기의하고 계율을 잘 지키면 바로 예류과에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승제를 잘 이해하면 바로 예류도에 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법인을 잘 이해하면 특히 삼법인 중에서도 재행무상을 잘 이해하면 예류도에 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부처님 당시에는 3천 년 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랑 지적 수준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즉 다시 말해서 사승제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삼법인 특히 재행무상 정도는 우리가 지금 누구나가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예류과에 들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를 믿지 않고 특히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의 예류과에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예류과에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할 뿐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제사에게 공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죽은 조상들이나 인연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